어머 어머 또 끝을 그냥 봉사를 노력한 건데 굉장히 얼떨떨하고 이렇게까지 좋아하실 줄 몰랐어요 사실 떨어져 있던 촌농들 같은 거 긁어서 떼내고 네 촌농 떼고 촌농 떼고 쓰레기 주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 같아서 이렇게 탄핵이 됐다는 그 기사를 봤을 때 아 저도 이 탄핵이 된 거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영향을 끼쳤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다이어리에도 써놓을 만큼 되게 뿌듯했거든요. 촛불을 흔드는 퍼포먼스 같은 게 있었어요. 그때 그 노래를 틀어주셨거든요. 신기했죠. 처음으로 이제 집회에서 100만이나 모였다는 이곳에서 스피커에서 제 목소리가 나온다는 게 되게 이상하더라고요. 네, 되게 감사하죠. 여기는 지금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. 집회라는 걸 어려워하는 분들이 저를 보고 축제같이 느꼈으면 좋겠다. 근데 이렇게까지 좋아하실지는 몰랐어요, 사실. 어떤 할머니 분이 어디 이렇게 더러운 사람을 따라하고 있냐고 막 계속 혼을 내시는 거예요. 막 그러더니 더러운 거 하지 말고 이제 사진 좀 찍읍시다. 이렇게 같이 사진사가 찍고 가시고 광화문 일대에서 수도 없이 근무했습니다. 추워가지고 핫팩을 한 두세 개씩 챙겨놨는데 이제 핫팩을 꺼내면 이제 한 5분 뒤면 씻고 고생한다, 수고해라 이제 그런 말 해주시는 이제 어른분들 그리고 이제 핫팩도 이제 주고 가시거나 정말 고맙죠. 200장 33만 원 정도 감사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. 뭐 지나가면 또 화이팅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자기도 이제 다음 집회 때나 다 이후에 있을 집회 때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약간 그런 게 많이 좀 뿌듯했던 것 같아요. 저도 조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상황에 닥쳤을 때 같이 이렇게 슬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는데 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면서 이제 어떤 시위나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의 방식이 이렇게도 표현이 될 수 있구나라는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들이 계셨어요. 보람이 되게 크더라고요. 음향팀 분들 칭찬하고 싶어요. 중간에 소리가 끊어지거나 뭐 이랬던 방송사고들이 사실은 자꾸 누가 잘랐어요. 케이블들을 그렇게 들었어요.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집회 때 남아서 그 쓰레기 주운 사람들이 커피 같은 거 무료로 나눠주신 분들이잖아요. 무대 계속 만드시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. 아직 결론이 다 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얼마나 변화했느냐를 생각해보면 아직 똑같잖아요. 확실하진 않은데 플라톤이 정치에 무관심의 가장 큰 벌은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거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끔 법제도를 잘 고쳐나가고 하는 과정이 다 이어져야 촛불의 끝끝내 승리라고 생각이 들고요. 아직은 과정에 있지 않나.